승합차가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승합차 운전자가 구조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예. 빗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 앞서가던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은데요. 아하. 아, 궂은 날씨일수록 더욱 안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쪽으로 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려는 순간 어허. 바로 옆에 있던 차량이 방향을 잃고 석 대 차량이 연이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아유, 불렀어요 또.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 대 차량 중에 왼쪽 차가 왼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맨 오른쪽 차는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막 놀래가지고. 네, 사고로 세 개의 차로가 막혀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자가 무사히 할 텐데요. 전복이 두 대가 됐는데 하나는 전복 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돼 있었고 또 한 차는 뒤집어져 있었는데 둘 다 다 그냥 이렇게 목을 쥐고 뭐 고통스러운 아이고. 표정을 좀 짓고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상대 차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핸들을 틀며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요. 차로 변경 시 충분한 간격과 시간을 두고 이동해야 합니다. 급하게 갈수록 사고와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전남 순천시입니다. 터널에서 나와 직진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검은색 차량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아하, 앞에 가던 하늘색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뒤 검은색 차량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늘색 차량이 차선 변경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걸 생각해서 좌측으로 가시다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래도 안전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안전거리는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과 주위의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거리 꼭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 왼쪽으로 1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는데요. 뒷차를 후방 주시를 하다 보니까 가드레일 쪽으로 붙는 것이 확인돼서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어서 사고를 모면한 사건입니다. 정발에 처했어요. 하시더라고. 아저씨가 박는 순간에도 계속 졸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후방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도 졸음운전을 하며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전대를 잡고 존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충남 홍성군입니다. 제보자가 방향을 살짝 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제 시야에 전혀 차가 없었던 상태고 물론 옆쪽에 차가 한 대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차가 진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었거든요. 거기가 내가 빨리 달려요. 이쪽에서 빨리 사고 당시 상황인데요. 신호 어디서 받으셨는데요? 아니, 지금 신호를 제대로 받고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자기는 분명히 신호를 받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호를 받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신호등에 외전 신호는 없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없는 외전 신호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꼭 신호 준수하십시오.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가 주행하는 도로에 저기 할아버지가 아이고, 갑자기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네요. 많이 놀랐는데요. 주행 중이었는데 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차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옆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할아버지를 피하긴 했지만요. 제 뒤쪽에는 대형버스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던 섬찟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도로에서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방어운전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유, 위험했네요. 어두운 밤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제보자 바로 앞에 주행 중인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갑자기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죠? 수상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상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 왔다 갔다 그러면서 졸음 운전일까요?